김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아무래도 외로운 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회사랑 집을 왔다 갔다 하면 회사 사람들이랑 그렇게 감정적인 교류가 많진 않잖아요. 딱 내 할 일 하고 서로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건데,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 좀 약간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서로 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싶고.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혼자 살면서 나중에는 말할 데가 없어서 냉장고 보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냉장고야, 너 참 냉장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10년 넘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뭐 건강상의 문제죠. 설날에도 뭐 장염 같은 거 걸렸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뭐 119를 불러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도 해야 되고, 무호흡증 걸렸을 때는 한번 걸리고 일어나니까 잠이 또 안 오더라고요. 남들은 뭐 응급실 가면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도 저는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인기를도 다 못 맞고 그러고 막, 예, 식당 가서 이제 감자 먹기 그러니까 포장해서 집에 와서 먹던 거. 인스턴트 먹지 또 주민을 걸으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그다음에 제 외로움이죠. 애가 들어서 50대 60대 되면은 외로울 거려 많이.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20대뿐만이 아니고요. 싱글족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혼자 먹고 사는 것, 즉 자취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자취생들의 식습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힌 여야의 세월호 합의안, 정치권이 또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에 101로, 모의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 만파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구 소식부터 좀 알려주시죠.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렸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오늘 새벽 덴마크 코펜하겐과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원정 1차전에 나섰는데요.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2대1로 맞선 전반 42분에 하칸 칼라노글루 선수가 찔러준 패스를 그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서 골문 구석을 갈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설기현, 박지성에 이어서 한국인 선수로는 세 번째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레버쿠젠은 오늘 27일 홈 2차전에서 그 비기기만 해도요. 네. 32팀이 참가하는 본선에 오릅니다.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 저 아이스 버킷 챌린지. 예. 이거 저 얼음물 뒤집어 쓰는 거죠? 아, 네, 네. 여기에 동참을 했다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예. 그 전 소속팀 함부르크의 아슬란 선수의 지목으로 손흥민 선수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예.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미국 ALS재단이 그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그 군의 측성 경화증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요. 예. 그 환자들의 도움을 주고자 진행 중인 자선 모금 운동인데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얼음물을 끼워준
끼워준 뒤 그 다음 손번을 지목하고요. 그 지목받은 사람은 그 24시간 내에 얼음물 샤워 인증샷을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네, 남겨야 네, 합니다. 그렇군요. 사진 찍어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그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달러를 기부하는 것이 규칙인데요. 네. 그 사람들은 얼음물 샤워와 그 100달러 기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에 앞서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타이거 우즈, 르브론 제임스 등 스포츠 스타들과 뭐 빌 게이츠, 레이디 가가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죠. 네. 미국 프로야구 소식도 알려주시죠. 저 류현진 선수 부상 아니었습니까? 지금 몸 상태 어떻답니까? 네, 그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부상 후 처음으로 캐치볼을 하면서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com에서 30년째 다저스 소속을 전하는 켄 건익 기자는 그 자신의 SNS에 그 류현진이 캐치볼을 하며 엉덩이 부위 근육을 점검했다고 전했는데요. 그 류현진 선수는 아직 정식 투구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가볍게 몸을 풀면서 그 부상 부위 통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류현진 선수는 지난 14일 애틀란타전의 선발 등판에서 6회 초에 통증을 호소한 뒤 교체됐고요. 네. 정밀 진단 결과 그 엉덩이 근육 염좌로 10월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오늘 30일부터 복귀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매트니 다저스 감독은 팔꿈치나 무릎이 아니라 다행이라면서도 회복 상태를 보고 복귀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올 시즌 23경기에서 13승 6패 평균자책점 3.28을 기록 중입니다. 네. 박 기자님은 지금 태영에 계신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태영 선출에서 아시안게임 미디어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인데요. 곧 17분 됩니다. 17분 막 됐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상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아직은 곳곳에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강변문도 구리 쪽으로는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일단 가양대교부터 밀리는 가운데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중간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더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영동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아직은 영동대교부터 성수 다시 도모대교 지나 지금 난지 나들목까지 긴 구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강원도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는 청담부터 원효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정체 서행하고 있는데요. 반대 하남 가는 길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을 지나 청담대교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부터 중랑교를 지나 수락지하수도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취라는 말 있죠. 자취한다. 직접 자신이 밥을 지어 먹으면서 생활하는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취생들은 밥을 제대로 지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 끼니를 그냥 떼어가시피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자취생들이 비슷한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김윤지 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취를 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한 5달 것 같아요. 네네. 네. 취업 준비한다고 서울 와가지고 네. 공부하면서 계속 자취하고 있어요. 네. 하루의 식단을 좀 설명을 들어볼까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먹습니까? 보통 아침은 일어나서 이제 도서관 나갈 준비하느라고 네. 거의 안 먹거나 아니면 사과 정도 있으면 먹고요. 네. 시리얼 먹을 때도 있긴 한데 그것도 떨어져서 안 먹을 때가 많아요. 무슨 안 먹어버려요? 네네 안 먹어요. 그 점심은요? 네 점심은 이제 점심 시간이 거의 스터디 시간이랑 겹치거든요. 예. 취업 스터디를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터디 원들이랑 같이 뭐 빵이나 김밥 같은 거 먹으면서 공부하거나 빵 김밥 아니면 네 걸을 때도 있고 또 걸러요?
네. 네. 저녁에는요? 네, 저녁에는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해 먹을 때도 있고, 근데 네. 제가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네. 메뉴가 거의 똑같아요. 네. 볶음밥 같은 거 만들어 먹거나, 네. 아니면 햄이나 소시지 사다가 구워 먹고, 네. 아, 약속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외식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날이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외식하는 날 더 잘 먹는군요. 네네. 자, 근데 혼자서 살기 시작한 후에 몸에 변화 없습니까? 살이 좀 찐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빠진다든가? 네, 저는 서울 와서 한 3, 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빠졌어요? 네네. 찐다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배고파도 그냥 참고, 대충 먹고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네. 네, 저번에 집에 한번 내려갔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살이 많이 빠졌다. 부모님도 걱정하실 텐데. 네네,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게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요? 지금 아주 젊어서 눈이 들지 몰라도. 네, 안 그래도 막 지난주에 갑자기 배탈이 심하게 나가지고요. 네. 공부도 못했었거든요. 네. 네, 병원에 가긴 갔는데 이제 장염이랑 위염이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장염, 위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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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염증이 생겼다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전날에도 김밥이랑 돈가스 뭐 그런 것들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아파가지고 한 이틀 누워 지내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네. 그런 걸 사 먹었다고 해서 꼭 장염이나 위염이 그런 건 아닐 텐데.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워낙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몸이 약해졌다고. 네네. 면역력 같은 게 좀 떨어지고 있나 보죠. 네,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아프고 나면 이제 좀 좀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플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순간이고 이제 좀 요리 같은 게 어렵기도 하고 장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마트 같은 데서는 식재료가 이제 제일 작은 거 사도 막 많이 들어 있고 이러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사기엔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취업 공부하다 보니까 좀 먹는 것에는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먹는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취생 김윤지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자취생이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요리 연구가 홍신혜 씨 연결해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신혜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그 20대 나이에 자취생하고 네. 인터뷰를 해보았더니 그저 네. 먹는 게 그냥 빵, 김밥, 뭐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런 것을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지 않죠. 괜찮아요. 이게, 네, 사실 바쁘고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먹는 거를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 빨리 먹고 일을 해야지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들에 되게 많이 사로잡혀 있는 젊은들이 많은데, 네. 사실 잘 먹지 않으면은 일이나 생활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저, 아침을 자주 걸거나, 네. 또 어떤 점심도 굶고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한꺼번에 폭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먹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일단은,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폭식 자체는 지금 아까도 뭐 장염이랑 위염이 같이 왔다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자취하시는 분이. 지금 폭식 자체는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게 사람이 에너지원으로 쓰고, 그리고 활동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네. 이걸 몰아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불균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병도 생기고 생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도 뭐 아침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저녁은 좀 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한 끼에 잘 먹겠다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고. 아, 잘못된 거군요. 네네,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요즘에 무슨 간헐적 단식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끼 1일씩 해갖고 좀 한 끼를 제대로 잘 먹고 나머지를 좀 안 먹는 이런 식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몰아서 먹다 보면은 양 조절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네. 그에 따라서 위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병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죠. 네, 세 끼를 고루고루 먹어야 됩니까?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저 즉석 요리 같은 거 가공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많이 파는데 네. 그걸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사실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정도예요. 지금 네.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뭐 다 위생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네. 이 안심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네. 그냥 간편하게 즐길 수 있을 만큼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이런 즉석식품이나 간편식품의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양적인 불균형이에요. 네. 이 음식 자체에는 별로 나쁜 게 없어요. 네. 다 골고루 들어있고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섭취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프레시한 재료, 신선한 재료를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잖아요. 네. 이랬을 때 몸에 오는 영양 불균형이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계속해서 먹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드립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 말이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걸 자취생들을 위해서 말이죠.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식단 같은 거 이거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일단 다른 것보다도 뭐 반찬은 둘째치고라도 밥을 좀 그때그때 해드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밥을 그때그때 해먹어라. 그다음에. 네. 한국인의 밥심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네. 사실 밥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단백질에서 시작해갖고 뭐 굉장히 많아요. 뭐 비타민도 있고 지방도 있고 심지어는. 네. 근데 밥만 신선하게 그때그때 해먹을 수 있어도 네. 다른 것들이 보완해줄 수 있어서 훨씬 네. 좋은 식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요. 네,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뭐 장류 같은 거 이용해서 간단하게 찌개나 볶음 요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장류도 발효가 잘 된 장들을 사셔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추장찌개라든지 아니면 두부를 부친 다음에 꼭 간장, 소금 대신 간장에 찍어 먹는다든지 하는 네. 발효식품을 이용한 식단을 좀 짜시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혼자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네, 잊지 말고 챙겨 먹어라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요리연구가이시지요 홍신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튜브레 쿨한 자세 튜브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텍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힌 여야의 세월호 합의안, 정치권이 또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공구사업, 우물정 공구사업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요.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강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우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꽃 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4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세제 개혁 방안 중 한 가지죠. 기업 소득 환류 세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오, 사무실도 학교도 호! 많을수록 착한 남자네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 더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커피 크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Move On.
네, 피자하십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88 펜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우리모모는 저수저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내가 처음이야, 여신사가.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꽉 막혀있는 한국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 네. 최경환 부총리의 말이죠. 그런 얘기가 들리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시간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님,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의 박훈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기업소득이 환류되도록 세제를 했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규 박사님께서.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말 그대로 기업소득이 지금 너무 많다 그런 거죠. 그렇죠. 기업 가처분 소득이 기업 저축이 되겠는데 이것이 2008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2010년 현재 OECD 2위, 일본에 이은 2위, 거의 선진국 2위 이 수준까지 이제 기업소득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가계소득은 계속 정체가 돼가지고 네. 2008년 이후에 보면은 실질 임금이 지금까지 정체가 돼 있고요. 네. 이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실질 임금이 정체된 적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네. 지금 그러고 있고 배당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요. 이거는 오히려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은 뭐 저금률이 돼가지고 올라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임금 가계 임금 배당 이자 이것이 이제 기업으로부터 가계가 얻는 소득원인데요. 네. 이 세 가지가 다 실질 가치 또는 그 명목 가치로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업으로부터 가계로 오는 이 통로가 다 막혀 있다. 그래서 기업 저축은 자꾸 늘어나는데 가계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계는 빚을 자꾸 내고 기업은 그 저축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 이게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조준을 해가지고 네. 기업에서 남아 도는 이익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가계로 환류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네. 취지에서 나온 게 가계 기업소득 환류 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근 교수님께서부터 보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 제가 이야기는 대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돈 쌓아놓은 거 그걸 가계에다가 풀어다 그걸 세제로서 그렇게 유도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게 잘 되면은 네. 우리 경제의 그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네. 그 지금 계속 17년째 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 가지고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인다. 그다음에 가계 저축이 너무 적다. 또 내수가 안 된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지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세부담이 뭐 대책 없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네. 가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제대로 되면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네. 반면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지금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대기업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이게 그냥 대기업 주머니에 꽉 차 있어가지고 뭐 트리클 다운 이랍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소위 뭐 뭐라고 하죠? 낙수효과.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경우가 있냐 이렇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좀 풀려고 하는 그런 제도 같은데, 그 박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국가가 뭘 한다는 건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방법은 좀 반대한 입장이에요. 아, 이 방법은 좀 반대하실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법인세 인상은 여러 고민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제 관련된 법을 보면 이 법인세법 56조인데 그게 법조문이 A4용지를 한 장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물론 기재부 이제 세수 같은 고민을 많이 해서 네. 여러 가지 뭐 세율을 올리면 안 된다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네. 세율을 올리지 않아야 되는데 법인들이 법인세 낮춘 걸 가지고 기업의 소득을 가량 담프니까 네. 세금을 통해서 풀어라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게 2015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법인세를 그런 문제식이라면 네. 법인세를 손을 대면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아주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 소득이 환류가 돼야 한다는 점이 있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해요. 네. 그런데 지금 박훈 교수님께서는 그 법인세로 아예 올려버리면 되지. 네. 법인세를 전체를 다 올리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기업 저축, 많이 된 경우에만 올리자는 겁니까? 저희가 구간이 3개가 있어가지고 네. 200억 초과했을 때 22%를 22%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위에 이제 최고 구간을 세우는 방법, 하나의 방법. 그럼 모든 법인세를? 그렇죠. 법인에 대해서? 그래서 논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걸 정문 도피하자 하는 거죠. 아, 예. 그럼 그 점이 좀 차이가 있네. 박종우 박사님. 네. 지금 박훈 교수님은 법인세 전체를 25% 올리자는 이야기고, 지금, 박종희 박사님께서는 기업 소득이 환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를 네. 도입하자는 것이죠? 예, 예. 벌써 차이가 있군요. 네. 네. 박홍 교수님 말씀이 세법만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세법만 네. 보면 깨끗하게 네. 그 2008년에 내렸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린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계로 이제 재정을 통해서 네. 그 도와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그 세법만 보면 맞는데 경제 전체를 보면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우리 경제가 지금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그것이 가계로 제대로 못 들어가고 기업에만 가서 자꾸 쌓이는 이런 그 구조를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해결이 돼야지 경제가 선순환이 돼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돈이 돌면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서는 재정을 통해서 이게 가져다가 한다는 거면 그렇게 한다면 네. 이 구조가 그 고쳐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 기업 소득 환류 세제가 잘만 성공만 하면 훨씬 좋다. 네. 뭐 토론 초반에 뭐 두 분의 입장이 확인하게 드러났네요. 지금 박훈 교수님께서는 뭐 모든 법인세를 최고, 네, 최고 세율을 25%까지 올리자는 얘기인데, 네. 만일 그걸 하게 되면, 네. 전체 법인세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네. 특별히 기업에 남아있는 자금들을 푼다든가 말이죠. 네. 하는 것을 지목해서, 네.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는 적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무조건 다 세율을 올리자는 거니까. 그 높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법인세 인상 부분은 현 정부 오기도 증세 논쟁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미 다 증세 논쟁에서 나오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이걸 손 안 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이제 복잡해진 건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복잡, 그래서 가지 않는 기대다라고 해서 장관께서는 생각하시는 거고, 네. 저는 지금 시점이면 다시 한번 원점을 생각해보자는 입장이고, 예. 네. 판을 아주 더 크게 짜시자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네. 경제가 어떻게 변했다고? 결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10년 만에 사실 그 기업이 쌓은 돈이 거의 30배가 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낙수효과. 네. 기업들한테 세금을 적게 걸어서 뭔가 투자도 하고 이러거라 했는데 효과 안 나타나니까 네. 그러면 그 효과를 전제로 세율이 낮춰졌었거든요. 네. 그럼 효과가 없다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검토해보자는 거죠. 박종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주 아예 그냥 네. 이제 내려왔던 게 다시 원상 회복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기업 그 초과소득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좀 풀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따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메시지가 가는 건 아니죠. 그때부터 네. 이제 재정으로 들어가갖고. 전체 재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되고, 재정이 그럼 과연 그 돈을 가지고 그 필요한 곳에 제대로 그 넣어주겠느냐. 이것도 사실 또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 이 기업 소득 관련 세제가 결국에는 앞으로 3년 동안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알아서 적극 참여해서 투자를 하든 고용을 하든 뭐 배당을 하든 자기네들이 가장 좋은 방식대로 하라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는 기업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줌으로써 어떤 좀 효율적인 그런 배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3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결국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할 그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게 법인세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어떻게 하면 선순환을 자발적으로 선순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네. 그런 것인데 이게 안 되면 법인세를 올릴 수밖에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입장은 황량하게 드러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 관료 아니죠. 기업소득 환율 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여쭤보죠. 이렇게 이 초과 자금에 관해서 세금을 물리게 되면 이 돈이 남아있는 돈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자하는 거고요. 네. 이자하는 거. 하나는 노동자들한테 임금 올려주는 거고요. 네. 하나는 주주들한테 배당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중에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가야 됩니까? 그럼 기업의 선택입니까? 기업의 선택이죠. 그런데 임금 증가를 하면 네. 결국 10% 세액 공제해주기 때문에 임금 증가를 과연 할까지는 할 거냐는 종민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100을 임금을 주게 되면 다시는 못 갚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10을 정도로 세금을 보존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제에서 임금을 증가를 시키면 여러 가지 그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 한번 임금을 드리면 네. 그렇게 실효성 문제 있긴 하지만 배당이나 또는 기업에 대한 유보금이라든가 지금 말씀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임금이라고 한다면 임금 증가 쪽으로 가면 바람직한 거죠 사실. 네. 예. 바람직한데 안 할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 세금 10% 세액 공제 받으려고 임금을 올리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네. 예, 저도 그 임금으로 가는 게 가장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업 소득을 환류할 적에는 그게 가계 소득으로 가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가계 소득이 무능하지 않는 문제를 지금 적극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상정하고 생각해 볼 때 네. 대기업의 근로자들 저 평균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높여주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세제 개편 안에 보면 임원이나 그 고소득자는 이제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까지가 네. 고소득자인지 아직 고액 연봉자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네. 이거를 충분하게 이제 적당하게 낮출 경우에 대부분의 돈을 많이 받는 대기업 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네. 그러나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도 많습니다. 네. 비정규직은 많죠. 예, 네. 비정규직을 똑같은 임금을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임금으로 풀 데가 없다면, 네. 뭐, 하청업체나 납품업체, 네. 이런데 뭐, 인건비 쪽으로 우리가 대기업이 하면은 그걸 인정해 준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주주들한테 배당을 늘리는 문제는 대단히 어떻게 보십니까? 배당도 역시 가계로 소득이 간다는 차원에서는 네.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보는데, 역시. 부자 되면 부자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 굉장히 그, 최고소득층만 네. 혜택을 많이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세제 개편을 세제적인 혜택을 줘가면서 네. 이거를 유도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이런 생각. 우리나라의 기업의 배당 소득이 굉장히 외국에서 낮다는데요. 낮긴 낮습니다. 네. 한 3분의 1 100개 배당 성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배당 소득세가 가장 그 부자 감세라고 욕을 먹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거를 세법에서 무리를 해서까지 네. 그 배당 소득으로 가게 하게끔 할 필요는 없다고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랑 생각이 같으신데요. 세 가지 네. 뭐 패키지로 가계수를 늘리는 세 가지 중에 가장 나쁜 게 지금 배당소득에 대해서 예. 그 14% 했던 거를 일부러 낮춰주는 그게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유보를 쌓아놓은 거를 법인세 올리지 않고 했던 거는 문제는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증가자도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고 네. 임금이라는 것도 증가할 때 그것 세제도 준다고 해서 임금을 올릴 것 같지 않다는 실효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도 문제 있긴 하지만 이 그렇다고 해서 배당소득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있으니 배당 유도할 건 문제가 있다라고 네.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근데 제가 제일 관심을 네. 갖는 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투자입니다. 네네. 아,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좀 생산 동력도 만들어내고 말이죠. 네. 그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쪽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 그거를 네. 기대를 해서 네. 우리가 2008년에 그 감사를 해준 건데요. 법인세 감사를. 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설비 투자는 뭐 작년에 마이너스, 재작년에 제로, 뭐 네. 이렇게밖에 네. 되지가 않고 그래서 투자가 일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투자, 근데 기업들은 이 세제를 딱 대했을 때 우리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를 또 하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투자하고 네. 지금 그 정부가 그 기대하는 투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 회계에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유가증권 투자도 다 투자라고 그럽니다. 아, 네. 무슨 지분 획득이라든지 무슨 뭐 채권 무슨 네. 다른 회사의 주식 이런 거 가지는 것도 다 투자라고 지금 분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네. 그런 거 하라고 법인세 감세해 준 거 아니고 글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 국민 계정상에서의 투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네. 국민 계정상의 투자라는 거는 기계나 무슨 뭐 설비 이런 거를 신규로 만들 때만 네.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가지고 투자라고 보고 신규 투자. 신규 투자. 그다음에 건물도 기업들이 무슨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옆에 있는 건물을 산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것 같은데. 소유권의 이전이기 때문에 네.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고 네. 투자로 국민계좌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국민계좌에서 보는 건설 투자는 새로 지었을 때 네. 건물을 남으로부터 매입한 게 아니라 새로 지었을 때 이걸 투자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세제 개편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나중에 그거를 확정을 할 때까지는 그 투자를 하면 깎아주는 그 부분을 갖다가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지 이게 안 되고 그냥 그 기업들이 생각하는 투자를 그냥 내비두면 우리 이 제도가 3년 동안 시행되고 난 다음에 되돌아 봤을 때 기업들은 우리 투자 많이 했다고 하고 반면에 GDP에 나오는 그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사람들 관심 있는 법조문이 네. 오기 전에 법조문을 읽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개정안 입법에 대한 56조에 네, 네. 딱 그 말씀하신 게 기회장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금액이 투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조항이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기회장치 위에 무엇을 투자로 볼 것이냐 부분이 관심이 지금 네. 집중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는 말이죠. 아, 그럼 우리가 뭐 돈 생기면 다 투자하지 일부러 안 하느냐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투자할 데가 없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 지 오늘 10년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좀 과격한 말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체를 모르는 거를 국가가 세금으로 해서 끌고 가지 말고, 네. 기업이 쌓인 돈을 쓰기 어렵다면, 국가가 법인세로 걷어가서 네.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출을 해서 필요한 데 재정 지출을 하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이 투자체를 모르는 거를 세제를 통해서 세금까지 고려해서 투자가 왜곡돼서 경제활동 왜곡을 준다는 점에서 조금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그 기본 취지를 네. 8글자로 줄이면 네. 안 쓸 거면 돌려주자 이거예요. 안 쓸 거면 돌려주자. 네, 그러니까 그 투자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데는 네. 그 없다라고 하면은 그 돌려주는 게 맞고 네. 또 그렇게 되도록 세제를 짜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이미 뭐 기업이 투자를 하지 뭐 투자를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하고 그 우리가 그 정부가 기대하는 이 투자하고 네. 범위가 다르다 이거를 네. 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네,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 이제. 어느새 시간이 다 됐네요. 아주 시간이 가까워져 왔는데요. 두 분의 의견 다르신 점은 기업세 소득 환류시키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말씀하고 아예 차액에 그냥 법인세를 몽땅 올리자 하는 말씀하고 최고 세율을 위하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 그 MB정권에서인가요? 네. 법인세 낮출 때는 뭐 기업들이 좀 세금 꼭 깎아줄 테니까 열심히 좀 해라. 요즘 돈 좀 벌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대로 했나요? 지금 결과물은. 박근 교수님? 네, 그 결과물이 지금 그렇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는. 네. 그럼 돈을 지시켜라. 그럼 돈을 올리면 기업에서 가처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지잖아요. 네. 그럼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소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낮춰준 것의 반론으로 올리면 네. 오히려 위축된다는 게 논리인데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췄더니
그 실제로 효과 안 나타나니까 네. 원위치 시키자는 의미가 더 올리자는 의미라기보다도 이제 시각 차이죠. 네. 상대적으로 좀 저 기업에서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아, 불편하죠. 그래서 네. 사실 저도 결론이 네. 그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 증세 논쟁은 재정 경제학자들에서도 경론이 벌어질 겁니다. 네, 네. 교수님. 저는 그 이 2008년하고 2011년까지 있었던 법인세 감세를 통해 가지고 작년까지 이제 5년 동안 이제 감세를 해주는 게 됐는데. 네. 그 5년 동안 총 감세액이 28조 6천억 원입니다. 28조 6천. 네. 네. 그리고 연평균을 하면은 그 연평균 하면 5조 6천억이 좀 넘는 그런 거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7조 원이 됐습니다. 네. 점점 늘어나는 바람에 아, 예. 그거를. 근데 작년에 우리 세 그 적자 관리자정수 적자액이 8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이 그 굉장히 재정 부담이 많은 가운데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납세자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운데서도 이 법인세를 감세해 주면 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해줄 것이다. 네. 경제를 살릴 것이다. 아, 그렇게 불쾌한 거거든요. 그게 기대했죠. 네, 근데 그게 안 된 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제대로 하자는 제도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까지 반대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네. 납세자들이 보는 눈이 있지. 납세자들은 지금 재정이 어려져갖고 전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다 작년에 다 없애는 바람에 세부담이 많이 늘어났고 또 뭐 세무조사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저 자영업자들 많이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무조건 반대해갖고는 이게 지금 그런 저 입장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되버렸네요. 네. 저 말씀하시겠습니다. 간단히. 네. 네, 좀 마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아주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시간이 단서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종기 박사님, 박훈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탁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웹스 슈웹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왜 뉴트리얼티 더블엑스는 DNA 공감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힌 여야의 세월호 합의안 정치권이 또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5278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화랑 기술감독 장미진, 안웅진, 작가 강수님은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정이었습니다. 네, 8월 20일 수요일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